네, 증권사 키워드 항공화물입니다. 이 대신 증권에서요, 대한항공 리포트를 또 냈죠. 항공화물이 4분기 실적을 서프라이즈로 이끌 것이다. 이런 내용인데,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항공주, 여행주 등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승력에 좀 제한을 가져다 준 모습이 있었습니다. 우리 모두의 여행 기대감도 좀 무너지기도 했는데, 국제선 여객 정상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긴 하지만, 증권가에서는 이 항공화물에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투자 의견은 매수, 목표가 43,000원을 유지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. 네, 항공주도 참 오르락 내리락 우리의 기대감과 좀 불안감이 차트에 고스란히 좀 남겨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. 그렇죠. 네,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한항공 주가를 보면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? 맞습니다. 말씀해주신 그대로 선방을 하고 있고요. 사실 일정한 가격 라인대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코로나가 굉장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25,000원대 위에서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. 게다가 이제 항공주 중에서도 또 특히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 운임에서 워낙 또 이제 좋은 흐름들을 나타났기 때문에 예. 뭐 실적이 뭐 이전에 이런 여객기가 운행이 됐을 때보다 뭐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흑자에서 유지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조금 뭐 이제 기타 LCC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 부분 좀 재무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제 뭐 장기 노선이라든지 이런 노선들이 회복이 된다라는 가정 하에는 뭐 LCC라든지 이런 대형 이제 항공기들도 전반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정상화가 좀 빨리 되느냐가 상당 부분 중요한데 일단 재무적으로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돈을 어쨌든 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. 예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유지력이나 체력적인 부분에서 이제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들과 당연히 비교를 했을 때 좋은 업황이 발생이 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달려나가는 체력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나 항공 쪽도 운임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입니다. 뭐 다들 아시겠지만 4분기가 성수기죠. 이제 연말 연초 이제 소비 시즌들이 또 오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성수기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성수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게다가 뭐 반도체라든지 기타 이런 부품들 그리고 수출도 굉장히 좀 호조였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뭐 긍정적인 업황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러한 흐름들이 사실 단기간에 끝나기는 좀 어렵습니다. 게다가 미국 지역에서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버틀렉이 조금은 좀 해소가 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운송이나 운임에 대한 부분들의 걱정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지속적인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사실 이제 여행주들 뭐 이제 미국장에서 보셨을 때 오미크론에 대한 이런 우려가 크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이런 보잉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급등이 나왔습니다. 이런 흐름들이 뭐 우리나라 장에서는 좀 나타나지 못하고는 있지만 이미 위드 코로나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실적적인 부분으로 이게 다 가시화가 되기까지는 최근에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이런 백신이라든지 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이 치명률이 낮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좀 같이 좀 이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이제 선진국들이 이런 부분에서 뭐 다소 입국 제한이라든지 이런 당연히 이제 대응은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쪽 라인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나 뭐 정책들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이 국내에서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이제 항공주 보실 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유가 관련된 이벤트는 뭐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